자,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New clock is the smart alarm clock. Alarm 한번 들어볼까요? ALARM. Okay. 계속해서.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Okay.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always wake up late? Always 한번 써볼까요? ALWAYS. Okay. 계속해서.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Then you need a clock key. Go. 자, 이거 지우고. Okay. Clock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Okay, 너 지금 다 답 못하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Okay. 이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만 물어봅니까? 언제? 언제 클락키는 시끄러운 소음을 만드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clocky make a loud noise? 이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hat 시끄러운 소음을 만드니 아침에?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오케이, 이제 이해했나 보네요, 뭐를. 그렇죠? 네. 전번에는 틀렸는데 이번엔 맞춘 건 뭐죠? 그 주어가. 오, 이제 소술도 하네, 설명도 하네. 주어가 궁금할 때는.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 뭐 하다시 do나 does가 튀어나와도 do나 does가 들어가도 이게 안 바뀌는데 예전에는 오케이 오케이 그거 좀 다듬어 줄게. 의문사가 주어일 때 주어가 궁금할 때라는 말이나 의문사가 주어일 때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어순은 단어에 글 단어를 쓰는 순서, 뭐를 먼저 쓰고 뭘 나중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What does clocky make? 중요한 부분 does clocky make의 어순으로 써야 단어의 순서를 써야 되지만 이게 궁금할 때 그냥 What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뭐가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What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그걸 보고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Clock has a wheels. Clock has a wheels. 오케이, 빨리 틀린 거 고쳐주세요. Clock has wheels. 얘하고 멱살 잡고 싸울 겁니다, 아마. 오케이, 그래서. So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오케이.
이거 지우고. 클라키는 바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케이. 그래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Clarky has wheels.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계속해서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문장이 좀 길네. Clarky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오케이, 오 집중적으로 연습한 티가 나네요. Okay. 계속해서 With Clarky, you can't be asleep yet. 오케이.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그러면을 지우고 여기 한글로 뭘 쓸 수 있나요? 네가 때때로 듣지 못하고 늦게 일어나고 지각하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뭘 듣지 못하면 말했는데 뭘 듣지 못하면 네가 때때로 뭘 듣지 알람 시계를 듣지 못하면 네가 때때로 알람 시계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 늦게 일어나고 항상 늦게 일어나고 보통 학교에 지각한다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그거를 영어로 해주세요. If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always wake up late. And usually late for school. Okay, 훌륭합니다. 잠깐만요. 오, 매기기만 하면 되겠네. 오,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틀린 거 있으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